이게 왜 이렇게 덜 밝은 것 같지? 먹어도 돼? 기다리세요. 아니, 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운우야, 운우야 까까 먹을까? 김은우, 아빠가 너랑 술은 못 마시니까, 그지? 간식으로 하자, 간식으로. 마이쇼. 많이 몇 개? 마이쇼. 많이 줘? 일단 그럼 하나 줄게. 조끼 좀 아빠 거. 조끼 좀. 자, 먹어. 아빠도 먹을게. 배고파. 야, 운우야. 아빠 은퇴한 거 알아볼라. 응? 아빠 은퇴한 거 알아볼라. 몰랐어. 왜? 아빠 은퇴 얘기하는데 어디 가? 몰랐어. 내 점심 내끼는데. 왜 아빠 은퇴 얘기하는데 얘기 안 들으려고 해? 내요. 나 빨리 얘기 좀. 나 아빠 얘기 좀 해. 가야죠? 오늘 아빠 이제 은퇴해서 시간 많이 생겼으니까 아빠랑 더 재밌게 놀자. 정우랑 엄마랑 알았지? 응? 어? 엄마 엄마 알았지? 운우 아빠랑 아까 레고하고 놀았지? 네. 재밌었어? 네. 너 근데 아까 그거 좀 그 피곤해 보인다. 촬영 힘들어? 네, 그렇지. 응? 너도 촬영하느라 힘들지? 네. 응? 촬영 재밌어? 네. 오, 진짜? 아빠랑 해서 재밌는 거지? 네. 얘도 바쁘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방송을 촬영하고. 근데 그 덕에 조금 운우랑 정우랑 좀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덕에. 근데 운우야 어쩌냐, 힘들어도 아빠 이제 은퇴해가지고 시간 더 많아져가지고 너 더 다녀야 되는데 아빠랑. 여기 가져줄게요. 여기다 가져줘? 네. 호호. 이거 봐봐. 이거 레고를 하더니 똑똑해졌어. 자.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봐봐. 야, 진짜 똑똑해졌다니까? 평일에는. 아, 근데 이 근황을 알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은퇴하고, 왜 근황? 요즘은 은퇴하고, 소속팀에서 훈련하면서 선수들 같이 봐주고 퇴근하면 집에 오고. 그래서 애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죠.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우랑 또 같이 또 촬영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럼 재밌어요. 가져주세요. 여기다 또 가져줘? 네. 이야. 그 여기 돌려보고 얘기해. 레고 모델하게 해주세요. 그래. 레고 모델. 어, 해주세요. 이거 자막 깔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광고 찍고 당연히 좋죠. 좋고 그것도 그거지만 좀 운우가 좀 크면 이제 뭐 아빠가 일을 하러 간다든지 뭐 시합장에 가서 코칭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간다든지 했을 때 대화가지고 되면 같이 다닐 수 있잖아. 그럼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알려주고,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 이거 좀 알려주고. 또 주세요.
응? 거기서 뭐 드라이브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다는 거지. 그냥. 먹고 자고 훈련만 집에 못 갔으니까 그 은퇴하고의 제일 달라진 점은 내가 집에 가고 싶어. 그럼 갈 수 있는 거? 그냥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근데 안에 있으면 그런 규정들이나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뭔가 다 돼서 은퇴를 결심하게 돼요. 뭐 지도자도 하고 싶고 뭐 선수도 하고 싶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이제 대표선수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혹시 정우야? 가만. 아이뻐해줘, 아이뻐해줘. 정우 가만. 정우 렛츠고. 살살 엉덩이로 밀어줘, 누가 엉덩이 밀어줘. 그렇지. 밀어줘. 일로 와. 정우 와. 일로 와. 그렇지. 그렇지. 와. 아빠 좋아. 살 좀 봐. 살 좀 봐. 살 좀 봐? 너도 여기 살 있잖아. 왜 정우한테 뭐라고 해. 정우 따라해. 그냥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시죠. 네. 왜냐면 뭐 많은 것도 있지만 저기 뒤에 저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정우도 이뻐.